어제 노던 트러스트 오픈 최종 라운드 경기 보셨는지요? 승패가 엇갈리는 것이 스포츠의 묘미긴 하지만 한인들로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최경주 선수의 우승이 점쳐졌던 어제 경기 홍재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우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2016 PGA 투어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서 최경주 선수는 경기 후반 12번 홀과 18번 홀에서 파퍼트와 버디 찬스를 놓치며 우승컵을 내줬습니다. 물론 좀 아쉽게 후반에 좀 잡히긴 했지만은 정말 전력 투구를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지만 뭐 이만큼 하는 거는 뭐 그냥 인정하고 또 분명히 찬스가 또 오리라고 봐요. 이달 초 파머스 인슈런스 대회 준우승에 이어 지난 2011년 이후 오랜만에 우승이 기대됐던 터라 맏형 최경주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클럽하우스 앞에서 그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꽤 긴 시간을 할애해 사인을 해주며 인사를 나누는 최경주 선수여서인지 아쉬움도 더 큰 듯합니다. Yeah, I thought, I thought he played pretty well. I mean, unfortunately at the end he couldn't, it didn't go as planned, but he played really well. 중간에 눈을 한번 마주쳤어요. 그래서 화이팅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물론 본인의 아쉬움이 더 크지만 최경주 선수는 해가 갈수록 평상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냅니다. 특히 새로운 코치진과의 호흡, 연습 효과 등 다음 경기부터 본격 적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생겼습니다. 이 감독 코치는 정말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시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한편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애덤 스캇은 마지막 홀에서 긴 퍼팅을 성공시키며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했지만 무섭게 추격하던 버바 왓슨에게 우승컵을 내줬습니다. 버바는 16, 17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으며 15언더를 기록했고 강성훈 선수는 10언더로 공동 8위에 오르며 최경주와 탑10에 진입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